요즘 같이 연일 영하로 내려갈 때는 저녁에 불을 한번 지피 가지고는 그 새벽 되면은 춥습니다. 그것은 불을 한 시간 정도 떼 가지고 방을 따숩게 하는 구조라면은 그 아궁 속으로 불이 꺼진 뒤에 한 서너 시간만 찬바람이 들어간다면은 방이 식어버리는 것이죠.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아랫목에다가 불이 오르는 범위 내에서 많은 그 겹구들장을 놓아가지고 스펀지에 물이 잘 스며 들어가듯이 이 불이 잘 박혀가지고 이 추결을 많이 해야 된다. 그래서 추결한 구들장이 많이 확보되면은 그 열기가 오래 가는 것이다. 그래서 대류순환을 억제하면서 굴뚝도 막고 하는데 이 아궁이고 여기는 고래 아래층이고, 이는 고래 상층인 경우에, 제가 이 그림을 공개를 했더만은 어떤 사람이, 이 추결 기능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열기가 짧은 시간에 많이 확보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, 방 전체를, 구들장을 뭐 삼겹, 사겹을 이래 놓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. 이 정면도는 그런 형식이지만은 측면도 보면은 분명히 그런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. 그래서 도면을 잘볼줄 알아야 되는데, 정면도는 앞에서 보는 것이고, 측면도는 그 앞에 부분만 이, 겹부들장을 놔라는 것이지, 윗목이나 방 중간에는 그, 한 겹으로 놓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, 불이 오르는 부분에다가, 추결 기능을 해야지, 일단 고래 속으로 화열이 들어가면은, 이 정면도와 같이 아래층에는 그 냉기 습기의 그 영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리 그 추결을 많이 해봐야 되지도 않는 것이고 또 중간에는 미지근한 층에도 그 구들장을 놔봐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. 다못 아랫목, 불이 오르는 그 범위 내에서 불이 잘 올라가도록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점점 구들장 높이 놓으면 자연적인 불펜도 됨과 동시에 뜨거운 하열이 이 구들장에 스며 들어가 가지고 많은 추결을 확보하는 것이다. 그런 뜻입니다. 그리고 중간에가 이렇게 고래 중간에 좀 낮게 되면은 그게 습기 냉기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. 어느 정도는. 그러면은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면서 싫어하는 것이 냉기 습기고 좋아하는 것이 건조층이기 때문에 이 중간으로는 습기층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고 이 열층이 아랫목에는 주로 전체가 열층이기 때문에 열층이 방 중간부터는 중앙으로 가는 것보다도 방 측면으로 해가지고 방을 넓게 해서 윗목으로 가게 된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